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 양념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파나 또 쪽파도 괜찮고요. 작게 썰어가지고요. 잘게 이제 조금 다질게요. 큰 대파는 아니고요. 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대파거든요. 단뿌리만 넣을게요. 조금 잘게 다질게요. 약간 양념이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한 개든 두 개든 취향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전 이거 냉동이거든요. 얼려놨던 거를 이제 해동하기 전에 바로 얼은 상태에서 바로 다져야 됩니다. 다진 마늘을 반 스푼 정도 넣고요. 국간장이거든요. 저는 시판하는 국간장 씁니다. 국간장을 3스푼? 4스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진간장을 섞어요. 진간장은 3스푼 섞을게요. 자, 여기다 이제 감칠맛 나게 하려면요,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액젓을 한 2스푼만 쓰겠습니다. 묵 양념장은 조금 약간 걸쭉한 게 좋아요. 빵 통깨를 자 이렇게 가루를 내서요. 통깨를 가루를 내서 2스푼 쓰고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고소하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조금 빡빡하게 만들면 좋아요. 묵 양념장이 다 됐는데요. 양념장 드시고 남으면 이거는 이제 다른 곳에 활용하시면 돼요. 두부 찍어 드시든지 아니면 국수 양념장도 이거 비슷하답니다. 제가 만들었던 묵이고요. 담으시면은요,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끼얹으셔도 되고요. 따로. 이렇게 묵과 이렇게 묵 양념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약밥 할 때나 안동찜닭이나 그리고 잡채 할 때 예전에는 카라멜 소스 같은 거를 넣어서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면은 이게 더 맛깔스러워 보였잖아요. 요즘 가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냥 일반 간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짜진 않으면서 색깔은 더 진하게 나오면 더 맛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든 재래식 간장입니다. 재래식 간장은 만들어서 이제 저는 단지 같은 데 담아서요. 옥상이든 베란다든 햇볕 좋은 데서 그냥 뚜껑을 덮어서 잘 보관해 놓으시면 1년, 그 다음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색깔은 진해지면서 더 짜지는 않거든요. 이상하게 옥상 같은 데 놔두면은 간장이 분명히 줄 텐데도 양이 주는데도 그렇게 많이 짜질 않더라고요. 오래 두면 둘수록 점점 진해져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집에서 양념을 해서 먹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색깔이 진해서 이런 거 양념해 놓으면은 까맣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씩 일부러 이렇게 오래 놔둬서 카라멜 소스 대용의 간장으로 쓰시면 굉장히 색깔 진하게 나옵니다. 오래오래 두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한 4년 됐거든요. 이게 단맛도 나고 거의 양조 간장의 맛도 비슷한 게 나요. 그래서 이걸 잡채도 넣어도 맛있고 어디 넣어도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재래식 간장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요, 단지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더 좋고요. 또 단지 없으시면 이런 유리병 같은 데도 괜찮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비닐 한 개 덮어서요. 이게 이제 금속성이기 때문에 비닐을 덮고 넣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금속에 이렇게 염분이 닿으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녹이 슬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란다나 이런 데 잊어버리고 놔두시면 돼요. 계속. 그러면 이게 갈수록 점점 진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해 드실 일 있으면 자꾸 조금씩 쓰시면서 이렇게 놔두시면은 점점 진한
카라멜 소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한 간장이 됩니다. 이게 재래식 간장인데도 잡채에 쓰셔도 되고 다 쓰셔도 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재래식 간장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런 진간장으로 하시면 돼요. 진간장을 이런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는, 이제 방금 부었기 때문에 양조 간장이거든요.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진하진 않는데, 요즘 시판되는 양조 간장도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더 진하게 쓰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유리병 같은 데 담아서요, 베란다나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씩 쓰시면서 드시면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진한 카라멜 소스 같은 간장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잡채든 안동찜닭이든 또 약밥이든 어디든지 쓰시면, 색깔 진하다고 짠 거 아니거든요. 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진한 그런 소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제가 언제 한번 안동찜닭을 하게 되면 이걸 한번 사용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안동찜닭을 할 계획이 지금 당분간 없어서 먼저 간장부터 소개합니다. 간장을 이렇게 병에다가요, 베란다에다 오래오래 보관하시면 아주 진한 소스가 나옵니다.